뭐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의욕은 안 손해요. 섹시여가지고 섹시 그러니까. 라이브를 왜 그래 결혼했잖아. 괜찮아. 나도 섹시들이 싫어. 이것만 입어. 이것만 입어. 강수정 어떻게 이것만 입어. 고현정 씨나 이런 청순남분들이 라이벌이지. 예, 예. 섹시 여가수 라이벌이 아니잖아. 저는 섹시 여가수들이 제일 라이벌이에요. 그래도 여기서 네. 섹시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저 배를 누를 때 좀 섹시하게 누릅니다. 큐! 들어가. 아니 잠깐만요. 안 해주지 마세요. 쟤는 가르쳐줘서 안 되겠다. 안 됩니다. 아, 한번 해보세요. 갈지자는 아, 그렇게 그래. 갈지자는 갈지자. 기본 이 정도 걸어줘야지.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고. 언제 도착하냐? 언니. 제자리 걸어보라고. 치마는 들어. 치마는 들어. 언제 도착하냐? 전진이 앉아있다는 건데. 자. 네. 문 열어. 계속 보고 있었어요. 일산 미스팀이야. 문 열어. 안녕하세요. 오라 얘 뭐야? 급해서. 어머나, 어머, 예뻐. 괜찮다. 아니, 닮았어. 맞아요. 이거 의심할 만한데? 보세요. 잠깐만요. 잠깐만. 이 사람 누구예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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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거 봐. 어떻게? 일으킬 수가 없어. 너무 귀여워. 야, 재훈 씨. 네. 들어가도 돼요? 아, 들어오세요. 네, 남자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다. 어, 쟤 너무 귀엽다. 애 낳는 포즈가요. 왜 안 자연스러운데? 아, 저 애 자랐죠. 애를 조카를 더 어떻게 키웠는데 너무 예. 예쁘게 자라노. 조카지요 조카. 조카예요 조카. 조카. 오빠야 딸. 오빠 딸. 누구야? 아, 누구야? 누구야?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엄마. 아니 엄마. 아, 우리 아니 중에, 진짜로 누구야? 셋 중에 누가 제일 이뻐? 오. 자 잠깐만. 다시. 연지야. 나봐 나봐 만지지 마. 괜찮아. 너무 솔직하게 또 어쩔 수가 없다니까. 연지야 안 놀 거야. 그치. 또 안 좋은 거야. 괜찮아 연지야. 누가 제일 이뻐? 연지야 누가 제일 이뻐? 이모가 놀아줘. 누가 제일 예뻐? 누가 제일 못됐을 것 같아, 연주야? 여기. 못됐을 것 같냐고. 못된 거. 언니 티 난다. 연주야, 연주야 누구야? 연주야 누구야? 아줌마. 뭐야? 잠깐만. 우리 교육 안 시켰다? 잠깐만. 교육 안 시킨 거야. 언니 차라리 못됐다 그래. 못된 게 낫다. 못됐다. 연주야, 연주야 누구야? 누구야? 못된 언니. 결론은 못된 언니. 아니야, 아니야. 엄마한테 하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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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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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다 계시네.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온 가족이 다 계시나. 어머, 저기 너무 소란을 피웠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렇게 대가족이 저희를 반겨준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저요? 네. 보통 뭐 부모님 정도 그렇죠. 장문할 수가 있는 촬영이라서 이렇게 다들 한 자리에 모여주신 건가요? 네. 너무 진짜. 진짜네. 엄마, 할머니. 엄마라고. 좋아하나? 카메라를? 되게 끼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되게 어렸을 때부터 원래 언니가 태교로 제 노래를 들려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뭐 난난나나 그 쏴를 되게 진작부터 따라하고 그랬었어요. 진짜? 네. 우리 지금 언니야. 살짝 볼 수 있어요? 나 나나나 난난나나나 언니야 춤출 줄 알아요? 고모 춤출 줄 알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해볼게요. 연주가 이렇게 끼가 있고 또 채연 씨가 되게 끼가 많으니까 부모님 중에 어떤 분이 정말 끼가 많으시길래 또 어? 정말 이렇게 끼가 많으셨는데 아버님 얼굴에 끼가 보이세요? 아버님 방금 이거 하실 때 조금 있었는데요? 와 어머님이 끼가 많으세요? 아니요 저도 없어요.
동등 그 동반자 마시거나 뭐 그러진 않으세요? 그런 쪽에서는 아빠가 좀 다니거든요. 아, 제가 듣기로는 세현 씨가 연예 활동 하는 데 있어서 또 한 몫을 톡톡히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아버님의 팬카페 회장이시라고 들었거든요. 아니, 팬카페는 많습니다. 예. 회장까지는 아니네. 카페 요로로 활동을 했죠. 어, 그럼 어떤 활동을 하세요, 주로? 연이 그 이렇게 그 이야기가 좀 좋지 않게 나올 때 네. 그런 게 아니다. 어, 어. 동료분들이 막 채연 씨 오빠라고 하면 뭐 난리 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를 보는 시선도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워낙 오빠도 섹시했어요. 오빠 입술이 참 섹시하다? 청순하게. 네,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다르게 생겼어요. 예, 외탁, 신탁 뭐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너무, 너무 많이 부정했다. 잘 안 믿죠. 아, 근데 내 동생이 뭐 다른 연예인일 수도 있겠지만 채연이란 말이에요. 네. 어떠세요? 우선은 가족으로서 뭐 기분 좋고 뿌듯한 네. 게 제일 크고요. 네. 한편으로는 조금 연예인으로서 사는 게 많이 힘드니까 네. 예, 좀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도 좀 있죠. 예. 근데 주위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다들 많이 부러워하세요. 되게 올케. 올케는 신우이 볼 때 어떠세요? 누구 올케인지 올케? 올케. 어머 언니. 올케. 세연이죠. 세연이가 미소하고 남달라. 그쵸. 인기가 되게 있으셔요, 세연이가. 세연이가 저랑 나이가 같아요. 어머 어떻게 미안하다. 네. 아, 되게... 정말 동갑이에요? 네, 동갑이에요. 야, 이럴 땐 누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젊어 보이는데. 근데 사실 그게 왜?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둘이 두 분이 동갑이시면. 그렇게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솔직히 정말. 아. 그 전에 서로 아셨던 건 아니고요? 아, 아니에요, 몰랐어요. 뭐 언니 얘기 전에 같은 여자로서 채연 씨 동갑이고 네. 어떠세요? 너무 부럽죠. 어떤 부러운데? 어떤 점이? 어, 일단은... 잘 나가요. 잘 나가요. 긴장 걸고 다 잘해주고 그럼요. 이쁘고 그럼요. 너무 예쁘죠. 아버님이 보시기에도 채연 씨 섹시한가요? 아버님이 보시기에 섹시하죠. 섹시하세요? 섹시하죠. 집에서는 안 섹시 평상시 집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려운데 예. 실제 그 보면은 예예. 아 나도 섹시함을 많이 느끼고 오, 이효리보다 섹시한가요? 아 당연하지. 아 이효리보다도. 아, 그래. 오빠도 그런가요? 오빠분이 더 어려운 거예요. 내 말이. 아니요 저는 별로 섹시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나를? 네. 아 TV에서 볼 때도요? TV에서 보더라도 어색해요. 어 그래요? 와이프가 더 섹시해? 최고죠. 고쳐야 할 거 뭐 있어요? 있지 않을까요? 섹시하게 지금 그 뭐 컨셉으로 좀 나가고 있잖아요. 예. 나는 더 섹시하게 더 사격적으로. 어, 아 요번엔 장난 아니던데 요만큼만 거예요. 나는 상관 안 해 그런데. 아 그래요? 야 요기도 많이 팔렸던데. 왜냐면은 제일 1인자가 되려면은 네. 그거보다도 더하게도 야. 나올 수 있지 않냐. 예. 그래서 이형 하는 거. 뭐 남들이 그 욕을 많이 하는 거 같던데 나쁜 소리를 많이 하는 거 같던데 네. 그렇게 하더라도 1인자가 되려 예, 1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했으면 좋겠다. 예,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아, 사실요. 어차피 고생하고 있는 거. 네. 예, 조금 더 고생하라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는 네. 본격적으로 채연 씨와 함께 집중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예, 오늘 네. 좀 실례 좀 할 테니까. 네. 네. 제가 딱 시험도 할게요. 네. 야, 역시 직공기 백미는 트로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트로피 차. 아, 저는 트로피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아, 네. 그래도. 제대로 된 거 몇 개 있구나. 뭐.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네. 상들은 다 이렇게. 네. 한국 가요대전.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제가 봐야겠다, 홍콩에서 받은 거예요. 이거 네. 들어봐, 언니 보다 들어보세요. 우린 트로피 징크스가 있어, 잘 들어. 언니 나 안 들어봐. 한 명만 들어도 한 명만. 홍콩에서 뭘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 외국 가수상 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이번에. 네. 이건 뭐야? 아, 그거는요, 제가 공연 갔을 때 또. 뭔가 영어인데? 뭔지 몰라, 영어인데? 그 여기 저기 카츠샤라고 하죠? 거기서 공연하면서 이제 카츠샤? 네. 아, 군인들. 네. 다 남자잖아, 여기 또 군인. 오빠도 생각하고 출신들이 많이 그렇죠. 군대 갔다 왔다고 다 남자 아니에요. 왜? 왜 그래 또? 네. 한번 여기서 공연을 약 살짝 어제 웃었어요. 우정이네. 우정이네. 얼마나 좋아.
와 이거 왜 제작진이 이렇게 얼마 좋아하는데 내가 흔들려 자꾸 흔들려 또 다른 사람이 내게 다가오 뭐 어떻게 잘한다. 골반이 어떻게 된 거야? 골반이 없니? 넣었다 뺐다 해요. 어떻게 해? 뺐다. 골반을 넣었다 뺐다 해?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우리는 훌라후프 돌리는 거 같다. 체크해. 우리 체크하자. 우리 체크하지 말자. 여기 가서 좀 이따 배워. 어, 세탁 똑같아요. 이렇게 멈추지? 달라요. 이따 의상 세탁 비슷한데? 달라요. 지금 누가 거절할 거야? 누가? 아, 요즘 채연 씨 네. 어렸을 적에 네. 사진들인 것 같아요. 들어볼까요? 채연 씨예요? 네, 저요. 유치원 때. 어, 아까 우리 연주랑 닮았어. 연주랑 좀 굉장히 많이 닮았어. 아, 그래요? 네. 진짜 연주 닮았다. 유치원 때. 네. 어렸을 때. 아, 이분 어머니세요, 채연 씨세요? 저요. 아버님이 무등원. 채연 씨예요? 네. 예. 고등학교 때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웃고는 계시지만 땀이 사진에서도 보이세요. 눈썹이 이렇게 쳐주셨어요. 눈썹이 팔자가 되셨어요, 지금. 야, 근데 고등학생 때인데도 아빠와 이렇게 돈독하게 가족 간에. 네. 우리 어디 자, 가요? 오빠 한번 봐요. 오빠? 그래. 아니, 이쁘게 보이려면 또 옷도 갈아입어야 되잖아. 주로 섹시 여가수니까 좀 화려한 구두들이. 이것도 무대 신발이었어요. 이게 무대 신발. 이게 몇 센치예요, 다? 보통 한 10cm. 어머, 7cm, 10cm. 10cm를 신고 안 들어가네. 뺏어가려고 했는데. 10cm를 입고 춤을 춘다고 해요, 진짜? 그쵸? 오 마이 갓. 높아요. 이거 옷이에요? 무대 의상이에요. 무대 의상이라고? 네. 이게 가리는 거야? 안에다가 탑이랑 입고 겉에다가. 채연 씨 이런 건 뭐예요? 그것도 무대 의상이에요. 너무 귀여워. 이것만 입어? 안에다 이걸 입고 겉에다 이걸 하나 입어. 이거 머리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길이 거짓말이야? 아, 너무 귀엽다. 응? 가려져? 아, 너무 귀엽다. 이거 같이 이거 팬츠 입고 응? 이거 입고 밑에. 요거 하나 입고 아니 급하게 하지 말고 요거 입으라고요. 한 벌이 있는데 위에가 섹시 가수가 아무나 내는 게 아니야. 이런 또 고충이 다 있단 이런 말이야. 이런 거를 다 입어야 되는구나. 그럼 달랑 바지 맞고 다니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 딱 치마 같이 입으면 이런 의상을 두면 네. 또 계속 리폼해서 입나요? 아니죠. 한번 입고 못 입죠. 아 그럼 이것들은 기념으로 다 두신 거예요? 그쵸 기념으로. 지금 앨범 의상이에요. 아 지금 흔들려? 아유 왜 흔들려 이거. 저 이거 입고 싶었어요. 윗두리밖에 없더라 요새. 흔들려 노래 있잖아요. 아 이게 다예요? 네 그게 다예요. 윗두리밖에 없어 요새. 이쁘고 싶다. 밑에는요? 이게 다 너무 늘리시는 거 아니에요? 어? 내가 지금 쫙 늘어났다. 내가 정신이 있다. 근데 내가 이거 입어보고 싶었어요. 이거 좀. 너무 좋으시다. 이러고 등이 다 아파지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근데 키가 있으시니까 저는 키가 좀 작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뭐. 왜냐면 내가 춤추는 왔거든 네.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옷이 이게 옆선이 있는 게 있잖아요. 이제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대를 블랙을 쓰더라. 네. 그러니까 여기에 더 없어 보이는 거야. 몸이 요만해 보이는 거지. 착시 착시. 착시를. 약간의 착시. 만드신 거예요? 네, 다 제작. 그러면 썬텐을 이렇게 해볼까? 검은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하고. 다 제작이에요. 이것도 제작이고. 언니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해주나? 엄마하고 아빠가 많이 도와주시고. 이거 우리 온다고 급하게 한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뭐야? 군대에서 각자 뜻이 어쩌면. 근데 이 안에 뭐 빳빳한 종이가 들어있어요. 진짜? 예. 아빠가 군인이셨어가지고. 오, 각자, 그 각자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다 해놓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이 많은 티셔츠를 네. 딸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 다른 것 같은데 또? 다른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각을 잡아놓으면 구겨지지가 않고 저절로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위에서 아버지. 누르는 힘도 있고 하니까. 아까 뭐 빨리 시집 보낸다고 하셨더니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어떻게 어떻게 시집 보내. 자 우리가 그러면 이왕에 네. 채연 씨의 이렇게 섹시 댄스 출대 네. 의상을 하나씩 입고 채연 씨의 섹시 댄스 강의를 좀 예, 배워보도록 해요. 그러니까. 나는 써먹을래요. 쓸 게 없다. 네. 네. 배워가지고 남편한테 이것만 입으실 거예요? 이거 하나 입을 거예요. 어, 이거 그래? 하나만 입으세요. 시스루. 어, 정말? 그걸 입에 벗고? 네. 아 오케이. 자 강수영 씨 나와주세요. 빵빵빵빵 이렇게 흔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오,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덜게 착! 근데 왓 소리가 되게 성의 없잖아. 아까랑 다른데요? 자, 변장수 씨 나와주세요. 역시 다르다. 다르다, 역시.
미세스 페리스. 페리스. 잘생겼네요. 우리 얘는 무슨 죄야? 멀미나게 멀미나게 김치 까뜨기 청각류 좋아요. 이건 조명 효과가 있어서 자체 발광. 내가 낫다 아, 좋죠? 네. 내가 낫다 엉덩이 어떤 형제 같아. 자 그럼 다음 김원희 씨 나와주세요. 야, 이 정도 깔은 맞춰줘야 되겠지. 김치 만들었다고 해서 페리스 했는데. 네, 이 정도는 돼야죠. 깔 맞추기. 태연 씨 이제 1집부터 지금 몇 집이죠? 제가 지금 미니 앨범까지 40 다음에 미니 앨범까지 나왔어요. 4.5집이네요. 4.5집. 예, 5집까지의 그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그 춤을 하나씩 익혀보도록 해요. 그래요. 1집부터 할까요? 1집. 1집 춤은 김원희 씨가 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하는 아니 쉬워요. 뭐. 따라따라따라 돌아가서 웨이브. 아니 어디 하든 말아. 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같이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동시에? 몸을 같이?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나가고 뒤로 나가고 동시에. 어 이거 봐 이거 봐. 출발. 앞으로 나가 앞으로. 저 앞으로. 앞으로 가. 좋아. 근데 가고 있잖아. 잘했어. 네. 일로 와. 야 멀리서 보니까 더 웃겨요. 느낌은 사는데 이게 안 이런 느낌이 산다고요? 이게 아무렇게나 통춤 맞춘 거 아니에요? 통춤 맞춘 거 통춤 어디서 내가 느끼던 춤을 네. 그다음에 아, 그럼, 있었던 건 나나나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한 발 한 발씩 앞으로 모르게 때를 써 저분 에어로빅 하시는 거 같아요. 역시 그래도 돼요. 춤이 억지다. 춤이 억지야. 나 맞아요. 맞아요. 뭐가 맞아요. 아 그럼 맞긴 맞아요. 뭐가 맞아요. 같이 요번 춤은 원시인 분위기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 체조 내 치마를 올려. 이건 골반이 덮치는 거야. 배가 아니야. 배 골반이자고. 잠깐만. 네. 잠깐만. 그건 골반 스쿼트야. 그래서 이쪽에다 체중을 싣고 이쪽은 그냥 얹어놓기만 네, 하시고 그대로 흔들려.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어, 나 잘하는 거 같은데? 흔들려. 어, 잘 되지. 잘 되지. 흔들려. 주성 씨 잘하고 있는데 배에 힘없네. 잘하고 있어요 지금. 춤이 춤 안 나. 배를 너무 많이 넘어 왔다. 나 봤어? 네. 넉났다 지금. 아, 아니 지금 바지가 꽉혀서 그 위로 나와서 왜 고개를 내민 거야 배가 이렇게? 걸려 벨트에. 자 마무리. 지금 누구 보고 아까 왜 지적했어요 나를? 자꾸 흔들려 또 다른 사람 다가와 흔들어 제발 오야 나는 수정이 이렇게 신기할 수 없다. 왜냐면 그 전에 그런 거 안 해봤거든. 구체적으로 1등, 2등, 3등 참 이게 저는 제가 아무리 댄스 가수고 네. 춤을 춰왔지만 누구나 웨이브는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안 될 수는 있어요. 다 잘하셨지만 네.
정말 애쓰신 강민정 씨한테. 러브. 이거 본인이 붙인 거예요? 제가 붙인 거예요. 진짜? 뭐? 왜? 네. 왜? 이 시티즈라고 해서 이거 그냥 사서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오, 그렇죠. 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새벽에 들어올 때가 많으니까 엄마가 이제 깨워주는 시간을 제가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엄마가 이제 일찍 안 깨우고 밥 먹으라고 이제 몇 시에 딱 깨워주세요. 몇 시에 일어나요? 다. 그럼 제가 몇 시 해놓고 이제 또 이제 띄고 밑에다 또 이제 하고. 자고 그럼 엄마가 이제 아침에 와서 아, 몇 시 깨워야겠다. 너무 그래.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애인 사이가 주고받는 쪽지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그러다 하트론인데 울치면 서로 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그리고 어머니 애교 있는 거 건가요? 사랑이 느껴진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방이 시플하죠, 정결적이고 막 빨간색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로맨틱한 것 같아요. 또 꽃무늬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입고 막 그럴 줄 알았어. 막 천 두리우고 막 이럴 줄 알았더니 저희 하얀색을 좋아해서 그냥 하얀색 꽃무늬 느낌으로 이게 꺼내놓으셨는데 아, 우리가 안 보고 지나갔구나. 아, 그게 원래는 이걸 엄마가 이불 속에 꼭 넣어놓으세요. 아, 왜? 이불 안에? 그 어머, 베네적으리네? 연주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태어났을 때 입었던 그 베네적으리인데 엄마가 꼭 침대 밑에 이렇게 꿰매가지고 넣어놓으세요. 연주 얘기하죠. 이거 엄마가 만드신 거예요? 뭐 그건 잘 만드신 모르겠어요. 만드신 거 같아. 왜냐면 어머나 여기 우유 아직도 우유 먹다가 32년 된 약의 냄새가 32년 된 냄새. 근데 이게 아까 엄마의 의미는 이제 젖 먹던 힘까지 이제 다 발휘해서 뭐 이렇게 해라라는. 우리 엄마도 이거 나 그러면 38년 됐는데. 야, 근데 나중에 채연 씨가 얘기 나면 요거 입혀도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것 같아. 사진 한 장 찍고. 채윤 씨 같은 경우는 잘 때는 어떻게 자요? 이쪽에서도 자고 이쪽에서 자는데 섹시 여가수의 자는 모습. 어머! 그렇게도 섹시하다. 이렇게 정말 자요? 아니 푸 자요. 보통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나 목 수술해서 소리 지르면 안 되는 어머 이거 누구야? 채윤 씨예요? 네 중국 잡지. 어머 멋있다. 안에 화보도 있어요? 네? 안에 화보도 있어요? 안에도 있어요. 어머 이 표정 뭐라지? 어머, 이렇게 메이크업 진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순수한 느낌도 지현 씨, 네? 일본에서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중국에서도 중국 활동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데뷔하기 전에 했고요. 네. 중국은 이제 작년에 작년에 그쪽에서 원추 하셔서 그러니까 연애 편지나 엑스맨 이런 걸 했던 것들이 이제 중국에서 인기를 좀 얻어가지고 중국에서 활동을 중국 이름은 뭐예요? 차이엔. 차이엔. 그럼 저예요. 어? 제가 이제 모바일 화보 찍었을 때 이 똑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거든요. 누가 만들어줬어요? 이제 앨범을 이제 기념 앨범을 내면서 이것과 같이 CD가 들은 앨범을 발매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들어있는. 이렇게 정글 잡는 거야. 이렇게 섹시한 옷을 입었단 말이야? 네. 귀엽다. 모바일 화보니까. 이거는 이게 뭐야? 수험표? 뭐 대학 시험 봐요? 시험 봐요? 아, 뭐야? 수험표. 일본어 뭐야? 능력 시험. 오, 1급 시험 봐. 1급. 네. 7급도 아니고 1급 봐요. 7급 넘어요. 아, 7급. 3급부터. 3급부터? 네. 보통 이런 데 이렇게 사진 붙이면 좀 단정하고 이렇게 수험생 찍으면 입을 이렇게 벌리고. 사진이 없어서 인터넷에 있는 눈을 거를. 이렇게 스모키 화장하고 입 벌리고. 이거 화장 시험관 이대로 해야겠는데? 아, 히트다. 네. 이름이 이채연 씨. 네. 본명 이채원 아니죠? 이채원 아니에요. 김지숙 아니에요? 이진숙. 근데 개명을 해가지고 이제 이채원을 완전히. 왜 개명했어요? 부모님이 약간 그 진숙이란 이름이. 어, 진숙이가 어울리는데. 딱 진숙이가 어울리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 정말. 진짜 개명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진짜가. 진숙아, 넌 진숙이야. 네가 무슨 채연이야. 진숙이 얼굴이잖아. 진숙이 죄송해요 제가 이제 진숙이 보고 싶다.
섹시하고 섹시 댄스를 잘 추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발라드로 이렇게 정말 좋아. 그럴 때 보면 채영 씨가 와 어떻게 저 두 가지를 다 해내냐. 근데 되게 발라드를 들으면 되게 가창력이 제가 좋아요. 1집 때부터 거의 라이브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 인식에는 그게 없어요. 왜냐면 비주얼만 너무 중요하게 주니까 인상이 많이 남아서. 그래서 이번에 앨범 냈을 때도 라이브로 이제 첫 방송을 했는데 쟤 라이브 안 해?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나는 속으로 와, 나 여태까지 힘들게 라이브를 해왔는데 사람들이 이제야 내가 라이브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답답했어요. 아, 당연히 댄스 가수니까 립싱크 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우리 이쯤에서 발라드 조금 들어볼까요? 그래, 발라드 들어볼까요? 많이 아파도 너무 아파도 나는 견뎌내야 해. 내게 받은 아픈 사랑과 너에게 준 상처로 정말 미안해. 너무 미안해. 차마 하지 못한 말. 이제 잘 안 올라가네요. 잘 안 올라가네요. 네. 음색이 되게 약간 허스키한 게 예쁘다. 노래 제목이 뭐예요? 잊자. 잊자. 네. 본인의 잊을 사람 있어요? 그런 게 들어가고 이분들 왜 이러세요? 잊을 사람 있어요? 이분들 왜 이러세요? 우리 좀 안 좋아봐요. 아유, 아 갑자기 무슨 얘기를. 잊자. 실제로 이런 로맨스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여러 번. 주로 프리랜서들을 만났어요? 아니면 연예인들을 만났어요? 아무래도 이제 가까운 연예인을 많이 만나게 되긴 하죠. 최근에 연애를 언제 한 게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보고 있다? 그러니까 대답 잘해. 안 할래. 최근이었구나. 너무 최근이었구나. 너무 최근은 아닌데 그냥 마음 아프게 헤어졌어요? 그렇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근데 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주로?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진행 중이구나. 아, 그거는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닌데. 참사하다. 클럽처럼 뭐라. 그렇잖아요. 대답을 안 하고 뭔가. 그러니까 헤어지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 이해가 안 되는 제 행동이. 특히 그 직업적으로? 그분이 아니면 저를 이해를 잘, 아 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개인주의여서?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러길 원하죠. 막 남자들은 막 집착해주기 바라고 조금은 너 지금 누구랑 연락해? 누구야? 뭐 너 어디 갔었어? 뭐 했어? 구속하기를 원한다고? 약간 그런 걸 좀 원하는데 전 전혀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그걸 제가 나를 사랑하기도 하는 건가?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분은 그럼 채연 씨한테 막 그렇게 했었어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안 그랬었는데 어느 날 전화기를 두 개를 놓고 같이 이렇게 시간 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을 지웠나 안 지웠나 이런 거 있죠. 통화 내역. 내역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사랑이 지나쳤구나. 네. 대한 사랑이.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 나 지금 누구한테 전화 왔거든? 뭐 예를 들어서 코디 언니한테 전화 왔거든? 내가 다시 할게. 끊잖아요. 그러면 뭐 5월 5일? 7시였다. 그러면은 이제 만났을 때 5월 5일 7시에 전화를 봐요. 대기중 전화 누가 들어왔어? 진짜 스타일리스트인지. 네, 저한테는 그게 관심이 너무 지나치구나. 전화 한번 안 받으면 막 부재중 막 장난 살벌하게 와 있고. 그러면은 결혼은 언제쯤 진짜 할 생각이에요? 결혼은 진짜 한 3년 이후에 3년 정도 지나서 좀. 3년이나? 네. 근데 30 나이가 나왔으니까 35세까지 그 섹시함을 이렇게 유지해야 되잖아요, 사실. 해야죠. 근데 이게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섹시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거? 사실 뭐 이런 얘기하면 막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저는 앨범을 한 장 한 장 낼 때마다 사실 이게 마지막 앨범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앨범을 내요. 왜냐면 그러니까 늦게 데뷔를 한 것도 있고 나이도 있고 뭐 요즘 뭐 외국하고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잖아요. 나이 막 이런 거. 댓글 같은 것도 보면 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찝고 넘어가고 욕심 같아서는 계속 꾸준히 하고 싶어요.